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보이고 보이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연히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는 매일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력 앞에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수익이 안 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하야만이 우리가 계좌의 수익이 빨간색으로 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치 않게 수익을 내는 횡재의 꿈을 꾸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내가 바라보면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부는 시간이 많이 짧았는데 2부도 열심히 상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육회상께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입니다. 자, 1시간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예스피 매수가가 네,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 비중 25%.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예, 반도체 호황이고 장비랑 네,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갖고 네,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수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매수를 하고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는데, 네네,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셨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냐 따르면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스몰캡 네, 뭔지 알죠? 네, 정확히는 잘 모른다.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좋고 펀드멘탈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강소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유행하는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렇게 그 스몰캡 종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작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답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스몰캡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런 네,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번에 이렇게 빨리 가진 않아요.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눌러줄 땐 눌러주고 조종을 겪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나쁜 자리냐라고 했을 때 떨어지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좀 떨어지니까 좀 불안한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이 있고.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오래되셨나요? 아닙니다. 얼마 안 돼.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른 거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더 본다든지 뉴스를 더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책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멘토님처럼 이런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 네, 그래요? 종목 받으려고 방송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추천 종목 받으려고 방송 보면 안 된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추천 종목을 받으려고 방송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 예,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종목을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경제방송에서 무료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조금만 지면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손대 탓하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 보면 원리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 반도체 장비들을, 근데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고 내년까지는 좋아지니 이런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꺾어서 가는 거,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해서 17,000원까지 봐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1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베셀이요. 예, 매수가는요? 6,000원에 예, 30%요. 아,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한 2개월? 그래요? 예, 이거 네, TV 보고 사셨나요, 또?
네, 방송 보고 사세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네. 사라고 얘기하던가요? 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을 잊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 이런 자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여서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이 종목 자체가. 네. 어, 베젤이라는 종목은 테마로 움직여요. 네. 예. 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네. 어, 테마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거든. 현대자동차와 그 뭐 도심 뭐 드론을 막 이렇게 막 사람들 태워 갖고 조그만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띄워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 드론 테마로 많이 엮여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등했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아.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워.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쪽 테마에 엮여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런 네. 종목들이 우리 어르신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빨리는 움직여요. 막 급등락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여기 막 그 장중에 막 16% 갔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어, 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예요.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은 막 이 망둥이처럼 바닥바닥 튀어요. 막 꼴뚜기처럼 막 이렇게 막다 막. 네. 이게 어디로 가 뛸지 종잡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래요? 5,500원 정도에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 좀 안전한 종목들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좀 뭐 네. 2, 3만 원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낫고 이렇게 네. 사기 전에 시가총액이 큰지 않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네. 5,500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찐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표 시멘트고요. 네. 매수가는 5,500원이고 아, 예. 비중은 8%입니다. 아, 시멘트 사셨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사실 건설주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래서 건설 그 부자재 관련주랑 그 인테리어 관련주를 좀 샀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서 한 제가 12%만 샀다가 네. 조금 오르길래 한 4, 5% 이제 좀 팔고 네. 예, 근데 다시 떨어져서 조금 더 다시 매수를 추매를 좀 해볼까 싶어서 네. 멘토님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좋아요. 시멘트는 지금 공급량 부족하니까 아시죠? 네. 엄청 많이 부족해요, 시멘트가. 네. 어, 혹시 들어보셨다 뉴스페이퍼나 이런 거 보면 네. 이 생활의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멘트.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건설을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멘트 대란. 그래서 시멘트 회사, 레미콘 회사, 시멘트 그 장비 회사들. 골재 만드는데 네. 이쪽에 좀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되게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네. 포트에 사, 어, 시멘트 관련주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목표가는 네. 6,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있으니까요. 6,000원까지 네. 홀딩. 좀 더 추매해도 될까요? 저는 조금만 밀리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5,000원대 네. 오면 있잖아요. 그때 네. 좀 이렇게 오면 그때 조금 늘려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네. 높게는 사지 마세요. 이 종목도 아, 탄력 있는 종목이라 네. 탁탁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밑으로 오면 조정이 좀 들어오면 요 안에서 사는 게 나아요. 5,000원에서 5,300원 라인에서 오면 조금 사놓고 끌고 가는 네. 건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 해서 수익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에, 현대 바이오랜드 예. 25,0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 이거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네. 샀는데 아들이 샀거든요. 네네. 어, 근데 2월 달에 샀는데 네. 이게 지수가 올라도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네. 어, 그러더니 2만 천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네. 오를 수 있는 종목인지 네.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몇 번 전화했는데 오늘 연결이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네. 얘는 뭐 제약바이오도 엮여 있고 화장품도 엮여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엮여 있고 막 이래요. 이 종목 네. 자체가. 네. 근데 이쪽은 대학바이오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을 많이 못 쓰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 뭐 건강 보조식품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네.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 한번 레벨업이 돼요. 제약바이오 네. 섹터는 6월 달에 확회가 좀 이슈가 될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때 또 한번 제약바이오는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이건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그 가격에 있거든요. 횡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횡보는 뭐냐면 이 가격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장이 좋고 나쁘든 얘가 네. 가격을 지켜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렸다가 25,000원 위에 팔 수 있어요.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니까 이건 좀 들고 있다가 25,000원 파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손해보지 마,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데 또 바이오예요. 아, 또 왜 이렇게 바이오인데 왜 바이오가 맞냐면 얘기할까요, 제가? 네. 바이오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시세를 한번 분출할 때 엄청 큰 시세를 내거든요. 네. 바이오 제약바이오 특징이 뭐냐면 한번 그 시세가 트렌드가 묶여버리면 엄청 큰 시세를 내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제일 속 썩이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간다는 거.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네, 죄송해요. 희한하게 주기가 있어요. 2년 주기로 돌아요, 제약바이오는. 네. 2년 동안 되게 좋았다가 2년 동안 개인들 울다가 또 2년 후에 뭐 웃고 또 2년 후에 울어요. 네. 지금 많이 울고 계시잖아. 저 지금 네. 종목이 어떤 거세요? 녹십자고 60%요. 네, 녹십자는 괜찮아요. 아, 네. 녹십자는 나쁘지 않잖아요. 43만 원이거든요. 아, 괜찮아요. 예. 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할 때는 그 셀트리온 그다음에 녹십자, 네. 유황양의 네. 뭐 종근당 이 시가총액 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시가총액 작은 제약바이오 테마로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코로나 네. 뭐 백신 뭐 그냥 붙여갖고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되지고 이런 네. 녹십자 같은 건 되게 좋아요. 아, 네. 뭐 얘들은 뭐 걱정할 게 있나요? 네. 없어. 비중이 높아도 괜찮아요. 아, 35만 네. 원까지 바닥 잡고 움직이는 위쪽으로 레벨 외쌍이라 그래서 외봉은 쌍봉을 만들어 이런 종목들은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매수가 이상이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리고요. 6월달 되면 살짝 네. 움직일 것 같아요. 6월달이요? 네, 6월달 학회가 있어가지고 좀 네.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래서 네, 좀 더 네, 들고 있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네.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랑 멘토니 응원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네. 네, 이데일리 TV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기운 한 번만 주시겠어요, 멘토님? 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 예. 저도 이게 또 제약바이오인데. 아, 그래요? 네. 지노맹 컴퍼니. 아, 그러세요? 예. 예. 참,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나쁘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거품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네. 문제가 뭐냐면 그 임상에 대한 실패는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오너 리스크 회사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너 리스크가 되게 많아. 뭐 지분을 매도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별의별 일들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미래 산업은 뭐 R&D거든요. R&D의 제약바이오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런 기업, 조그만 기업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 추천해서 네. 이걸 샀거든요. 이것도 안 좋은, 이건 정말 안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안 좋아요. 얘는 꺾이고 분산 다 일어났어요. 네. 얘는 예, 예,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 회사에. 아니, 사는 날부터 그냥 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얘는 내려가네요. 지금 다 꺾였어요. 이게 얘는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위쪽에서 거래량이 다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몸이 내가 몸살이 날 것 같아요라고 하면 2, 3일 전에부터 몸이 쑤시고 막 느낌이 오잖아요. 예, 예. 시그널 오잖아. 아, 내 컨디션이 안 좋아. 조금 나 감기 걸릴 예. 것 같은데 몸살 날 것 같은데 느낌이 와야 예. 안 와요. 오지요. 오지요. 이런 네. 종목도 시그널이 있어요. 공통된 분과 이 종목이 떨어지기 겁니다라고 시그널을 줘요. 얘는 벌써 9만 원대, 8만 원대 시그널을 줬어요. 아, 그래요. 요 밑에 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요. 이거 봐봐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어때요? 이게 뭐라냐면 거래량.
주가는 네. 뭐가? 이 거래량의 뒷그림자라 그래요.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다 팔고 도망간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많이 갖고 있던 이 종목의 주인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사봤자 이걸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 꺾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선절 의견 네. 드릴게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거래량 별로 없으면 저렇게 빠지네요. 다 도망갔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종목은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왜 다 도망갔어요. 8만 원을 해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추천하길래 샀더니 예? 아니 그건 모르고 추천하길래 샀더니 이렇게 됐어요. 누가 추천했어요? 예.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방송 보고 했거든요. 내 탓이요. 하세요. 내 탓. 예. 제 탓입니다. 예, 이거 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알면 안 사는데 저는 이거 죽어도 안 사요. 돈 줘도 안 살 거예요. 왜 예. 나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방송에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추천해도 예, 예. 제가 제 종목도 떨어져요. 예. 제가 상담하는 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좋다 그랬어. 그럼 내가 나도 좋은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TV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정장 입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맞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뭐 전문가라고 해서 뭐 100% 맞히고 막 100% 장담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은 저하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뭐 참 제가 잘못인데.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늘 어떻게 공부하래. 공부해야 돼. 아니면 누가 안 지켜줘? 저도 우리 선생님 계좌를 지켜주진 않아요. 누가 지키는 거, 내가 지키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좀 보여요. 알겠죠? 이 종목 선정 의견 드릴게요. 아, 팔아야 됩니까? 아, 저는 팔아요. 예, 예. 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큐마시스요. 아,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많지? 날이네요, 오늘. 왜 그런지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네. 매수가가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높죠, 많이 또? 났어요. 네. 얼마예요? 18,703원에 샀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한참 올라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제가 네. 사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주식 시작한 지 한 달... 한 35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잘 몰라서 이제 네. 그러긴 했는데 좀 잘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좀 네.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손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쁜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죠. 네.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 정상에서 내리막길이 있어요. 더 정상이 있어요? 산에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더 높은 정상이 없죠. 있나요? 없죠. 내리막길이 있죠. 네. 근데 정상에 올라가셨는데 이 정상에 계세요. 아. 그럼 오르막 길이 많을까요? 내리막 길이 산이 정상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사셨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종목들은 독이 있어요. 각도가 이러잖아요. 네. 오르막 길이잖아. 이런 오르막길은 내리막길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맞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사셨어.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막 많이 올라가니까 5만 원에서 5배가 5천 원짜리가 5배가 올라가니까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혹 안 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올라가니까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거만 보이잖아. 들었죠. 우리가 반대로 이만큼 올라간 거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맞잖아. 야 이거 더 올라갈 거야 막 생각만 하죠. 그게 싼 가격으로 생각이 사신 건데 이런 네. 종목은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아. 이 안에는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다 있어요. 코로나로 막 엮여갖고 땡겨버린 거거든요. 이 종목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진단 키트가 이게 이제 뭐 약국이며 네. 뭐 저기 편의점까지 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다 발용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큰 건데 쓰자마자 네.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부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높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한 번 더 있거든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팔, 한 번 더 반등 들어왔다 떨어져요. 그때 꼭 팔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한 번 이거는 바로 꺾이진 않고요. 이런 네. 종목은 한 번 더 반등 줬다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아, 네, 매수가 오면 파세요.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 한 번 이렇게 꺾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팔 기회를 네. 한번 줘요. 아 그때 팔면 돼요. 알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높게 서 있는 것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오면 그 가격 꼭 파세요. 알겠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한국 테크놀로지 1875원에 30%요.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환경주라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예. 계속 떨어지네요.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정치 그래요? 테마주예요, 이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밑에서 막 1000원부터 시작해 환기 풀렸잖아 이번에요. 예, 예. 안 그래 환기 풀렸잖아 이번에요. 예, 예. 빨간 딱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예. 이 종목은 다른 쪽보다는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쪽 힘이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막 변동성이 있거든.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예, 예. 이슈에 따라서 막 움직였다가 한번 막 꼬꾸라졌다가 다시 막 땡기고 막 이러거든요. 예, 예. 근데 한 번은 팔 기회 줄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 1800, 내 매수가 위에서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그 스케줄이 남아있어가지고 정치 테마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내가 사기 전에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왜 움직였는지, 1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두 배 올랐는데 왜 움직였는지, 이거 체크해야 돼요. 예, 예, 예. 알겠죠? 그런 걸 꼭 보고, 우리가 한국 테크놀로지 검색창에다 조회해보면 쫙 나오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떤,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얘는 1800원 위에, 내가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때 아, 꼭 그래요? 파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종목들은 예. 변동성이 될 거예요. 지지자의 지지율이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라 예, 예. 얘는 한 번은 팔 기회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꼭 팔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가방 컴퍼니고 예. 그리고 40%에 5,3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 멘토님 방송 보는데 예. 이제 대선 정책주 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예. 샀거든요. 예, 많이 올랐는데. 3,500원에서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떤 관련주가 우리가 사나? 예, 저가 저출산 연호 쪽.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정책주로 네.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면 네. 중국 쪽 있잖아요. 네. 출산 장려 운동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중국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 잘 봐야 돼요. 네. 아동 복지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주도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위쪽으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네. 중국 관련주들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쪽은 네. 정책주로 붙여 있어갖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거거든요.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홀딩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재무가 또 1분기에 마이너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보면 네. 재무가 안 좋은데 수익이 많이 나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회사는 재무가 되게 좋은데 안 움직여. 네.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매하죠. 저는 그 현실 추종자라 네. 저는 재무를 잘 안 봐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인기를 봐요. 인기. 네. 이 회사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어느 쪽에 몰려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답은 될 수가 없지만 네. 가장 내가 맞는 거에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수익을 많이 올렸던 매매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컨설팅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나는 트렌드 매매예요. 트렌드 매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사람들이 이 회사는 적자를 나지만 사람들이 가격을 이룰 수 있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기술적 분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수익 났을 때 팔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재무적인 부분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빨리 수익 나면 얼른 챙겨오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 그쪽을 네. 만약에 내가 맞다라고 하면 저를 추종하시면 되고 아 그게 네.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분을 추종하면 돼요.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 돈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딱 챙기는 전략 이걸 짜는 사람이라 이 종목은 그 얘기했잖아요.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한 번은 레벨업 될 거야? 그때 팔고 나올 거야? 라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열려있어요. 네. 6,000원 네,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번 주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맨날 강연회 같은 거 하고 여러분들의 그 목적은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추천.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으니까 내가 보면서 내가 찾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천한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8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올해부터 뿅뿅뿅 올라갈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남은 후반전 열심히 상담하도록 할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37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요, 김영구 멘토님이 너무 제가 감사 인사 좀 한번 하려고요. 아, 네. 저는 화일약품으로 한 건데 네. 기념생명과학을 네. 갖고 있다가 25,000원에 네. 갖고 있다가요. 네. 아, 이만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20% 갖고 있다가 네. 웅댕이가 무겁게 갖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야, 5%만 손절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손절 안 하고 5%만 남았어요. 아, 잘하셨어요. 다행이네.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저 오늘 상담 안 받을 건 화일약품이에요? 네네. 아, 매수가구 비중은요? 이 매수과가요, 이건 유상증자, 저기 뭐야, 아니, 저기 뭐야, 무상증자 할 때 전에 상하, 네. 저기 뭐야, 상쳤을 때 가가지고, 네네. 얘를 받아볼까 말까 하다가 제가 16,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 네. 무상증자 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권리락 받아서 그래요. 네. 60% 되네요, 네. 권리락. 권리락이 아, 있어서 그래. 네. 네네. 이거를 제가 저도 모르고 방송을 보고 네. 했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투매도 저는 엉덩이가 무겁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거는 안 팔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안 팔아도 될 것 네, 같아요. 안 팔아도 돼요. 추세 매매라고 그래요. 이 종목은 네. 여타 제약주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 실적이 보이는 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단단한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갔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예요, 이게.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보면 어때요? 추세 때가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낮아져요? 조금씩 높아졌었어요. 높아져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추세 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는 꺾이지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쭉 네. 끌고 가면 요 위까지 와요. 확산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게 아, 보면 예.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저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편인데.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팔지 마. 아. 그래서 내 매수가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추매 좀 해도 될까요? 더 추가하지 마세요. 아. 예, 추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네. 종목 잘 팔아야 돼. 왜 그러냐면 네네. 추가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돼요. 이게 한번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이걸 네네. 성공했잖아. 단가를 낮춰가지고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라 정답인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계속 갖고 들어와요. 네. 돈이 떨어지면 단가를 낮추면 올라가더라 언젠가는. 그래서 막 돈을 계속 갖고 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계속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큰 손실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높으시니까 그냥, 좀 들고 있다가 내 매수가면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아, 전화가 너무 직직 걸려서. 금방 다시 연결할 테니까요. 조금만 계시고 계세요? 예.
잠깐, 예, 잠깐만, 예, 우리가 그 전화가 너무 직직거려서 다음 상담자 올 동안 저 바꿔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좀 버거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거운 거래량보다는 거래가 높은, 거래대금이 높은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단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수보다는 현금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찐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모두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유진 로봇이요. 유진 로봇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4,291원이고요. 네. 10%요. 아, 그래요? 네. 좀 떨어졌네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냐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냐 봤을 때 단기가 좋을 거예요, 장기가 좋을까요? 단기 글쎄요, 단기인가요? 모르겠어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떨어져 갖고 불안하시죠?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투자 금액이 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크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최근에 보면 무인 카페라는 걸 많이 보셨어요? 네네. 무인 카페, 무인 시스템, 무인 경비 업체,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배달 로봇, 막 이런 로봇들이 네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맞아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서 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확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까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옮길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안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이슈가 더러워요. 있을 때 그때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기업이 자그마한 기업이다 보니 바로바로 막 움직이진 않아요.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그래요? 다시 꺾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보는 눈은 외봉이라 그래서 쌍봉 외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튀고 올라올 거니 굳이 팔지 말고요. 5,000원 정도 오면 파시면 돼요. 네. 올라가면 올라가죠. 올라가요. 예. 아, 네. 불안하시죠? 너무 불안. 이게 물타기 한 거거든요, 한 번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 4,900원 샀다가 그냥 물타기 하지 말고 네. 내가 알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요즘은 제가 주식 공부할 때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런 뭐 인프라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원한다면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분석해 주는 분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 종목에 대한 그 분석들을 내가 힘들면 해 주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하는지 이걸 좀 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은 살아 있으니까 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237,800원에 80%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는 않아요, 현대차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무거워요. 한 번은 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꼭 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쯤 될까요? 저 지금 한 25만 원에 사서 80% 비중 만들어놨어요. 많이 사셨네. 왜 그러냐면 좀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점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들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판매점에 전화하면 차량 출고가 네.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막 나오질 않아요. 네네. 막 그 차량 출고가 안 돼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네. 전화 해보셨어요? 기아차, 현대차, 뭐 여러 군데 제가 전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자동차 회사들 판매망으로 전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차 출고 그거 뭐지? 차를 계약했는데 아직 출고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계속 사실.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차량용 네네.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품귀 현상 때문에 차량용이 반도체들이 그 지금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용이 출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차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또 단점이 뭐냐면 그 철광석 값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쪽하고 조선 쪽들이 영향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이런 네. 자동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철로 만드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이제 철저하게 뭘로 보냐,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네. 기술적 매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악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라 이 네. 자리는 반등이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24만 원 정도에 한 번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팔고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낫고 내가 좀 더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비중을 줄이는 게 나아요. 아, 네. 근데 매수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24만 원까지 네네. 오면 그때 팔고 그다음에 네. 좀 비중을 줄여서 차후에 보는 거 어떠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예, 방송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한전 KPS. 한전 KPS 하셨어요? 예. 39,800원에. 네. 10%요.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금요일날 많이 밀렸죠? 네. 많이 올라서 밀린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밀렸네요. 네. 한전 KPS, 한전기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네. 있어요. 네. 소형원전 SMR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네. 조금 퍼포먼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산회의에서 원전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나 두산중공업이나 뭐 이쪽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잠깐 조정은 줄 수 있어도 네. 모멘텀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 끌고는 갈 수 있는데 이거 더 실어도 될까요? 10%면 좀 빠지면. 빠지면은요? 네, 빠지면 만약에 39,000원짜리 38,000원, 39,000원 온다. 그럼 여기서 좀 사갖고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예. 얼마까지 끌고 갔을까요? 좀 끌고 가면 잠깐만 좀 제가 봤을 때. 그때 보니까는 월봉인가 5만 보니까 원? 5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5만 원이에요. 예, 네, 글쎄 5만 원까지 있더라고 월봉 네. 보니까. 예, 네, 월봉 5만 원이에요. 잘 보시네요? 조금. 예? 아니, 그거 잘은 안 못 보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꾸 이제 보니까 조금씩 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보여요. 계속 보면. 5만 원에 매물대예요. 아, 그렇죠? 네, 5만 원 잘 보시네. 주봉도 네. 5만 원 라인에 머리 삐죽한 거 이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 노란 예. 부분. 여기 5만 원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열려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간 매매라 그래요. 예. 이게 기술적 분석을 매매. 봤을 때 그다음에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원전 쪽, 소형 원전, 원전 쪽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5만 원까지 홀딩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그러면 3만 9천 원대라든가 3만 8천 원대 저기 비중 더 실어도 된다고요? 예, 밀리면 저는 예. 더 같으면 더 살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신성 ENG를 조금 많이 구입했는데요. 네, 네. 제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좀 이 정도면은 다 내려가지 않았나 싶어 샀는데 또 막 더 내려가가지고요. 아 이게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조종, 예 이게 중간값 조종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분할변환법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딱 잡아놓고 피보나치하고 예. 사분할변환법이 있는데 저점과 예. 고점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 점선이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고 예.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중심선이라 그래요. 이게 중심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요. 2,5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2,500원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분할변환법에서 중심선 찾을 때 가격을 봐요. 어디가 중심이냐. 허리가 예. 중심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밀렸잖아요. 네. 밀렸을 때 중요할 때 이 시세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상한가도 막 치고 뉴스가 나올 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밀리더라도 다시 꺾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500원이 지지 라인이에요. 아, 그럼 2,500원까지는 더 빠질 거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거기에 깨지지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중간값 매매라 해서 그 중간값, 저점과 고점의 사분할변환법을 써서 이 허리의 라인에서 반등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 정도는 내려갈 저는 한 2,000원까지도 내려가잖아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려가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나 얘는 올라가요. 보고 싶어서요. 태양광 쪽은 나쁘잖아요. 태양광 풍력은 네. 정책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만 조정이 그 있을 뿐이에요. 방송 선생님 하시는 거 들을 때 이제 한 6월쯤 되면은 태양광이 좀 얘기 나올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중국에서 정책주기가 풍력하고 태양광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래서 얘들 한번 또 테마로 부르면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테마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아, 선생님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한 2,500원 내려오면 더 구입을 해도 될까요? 근데 비중이 괜찮겠어요. 비중은 저는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내가 100% 해도 괜찮다고 하면 100% 하면 돼요. 근데 내가 10% 하는데 불안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니, 불안하지 않고 내가 확신 있을 때 늘려도 돼요. 예? 불안하고 그러진 않는데 네. 그래도 남으려고 사는 거니까 혹시라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더 살 거예요. 아 그러시죠? 네네. 예, 저는 선생님. 뭐 2,500원 나이 오면 살 것 같긴 해요. 아 예. 그래서 좀 더 끌고 갈 것 같긴 해요. 태양광은 네, 그러면 제가 수익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어요. 아 3,500원 넘어가요 이 종목은. 아, 시간을 그래요? 두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네, 참고하셔서 네, 대응하시길 네.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개굴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DENT요. 아 민엔지 사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DENT.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890원.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2차 전지 노팅 장비 레이저. 예. 그것도 있고 OLED. OLED 쪽, 예. 네, 그것도 있어서 산 지 조금 됐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어디까지 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간값 매매라 그래요. 이렇게 외봉에서 차 올려온 저리는 네. 여기 고점에서 한 반 정도 빠져요. 거의 한 40-50% 정도 빠지거든요. 조정 줄 때.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좀 더 빠져요. 6,000원까지는 더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꺾이는 자리예요. 아무리 좋아도 주가라는 거는 많이 달리면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자리는 다운 사이클이에요. 아,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네,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얘는 한 번 더 빠져요. 근데 반등 들어왔다 꺾어요. 하락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빠질 때 이쪽 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요 길이. 네네. 네네. 이 길이가 길잖아요, 여기가. 네.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꺾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길잖아요. 네. 그건 조정보다 눌림목보다는 조정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아. 종목은 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삼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들어올 때 8,000원 라인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제가 이거 수익을 보고 나서 떨어져서 다시 산 거거든요. 예, 네, 그건 사이클이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 보면 2,000원부터 6배 올랐잖아요. 네네네. 1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6배 올랐어요. 그러면 고점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빠지면 거의 50% 빠져요. 네. 그래서 얘는 6,000원까지도 빠져도 손색이 없는 자리예요. 그게 조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라 반등 들어오면 이 종목은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8,000원대에는 들어오나요? 네 저는 예, 그때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7,000원 저점 잡고 8,000원 라인 오면 저는 종목 교체할 것 같긴 해요. 아, 이 종목은 잠보다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H마텍이요. KH마텍 사셨어요? 2300원에 30%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사셨네요? 아, 저 이거 다 빠진 줄 알고 샀는데 물렸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좋아요. KH마텍은 뭐예요? 폴더볼. 신지 뭐 신지, 그거. 예. 뭐, 예, 예. 신지가 뭔지 아시죠? 네, 접었다 폈다. 접자 팔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폴더블 폰이 언제 나오냐면 8월달, 7~8월달에 나와요. 3종을 출시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 많이 팔릴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폴더블이 대중화된지 인기가 많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근데 네. 7~8월달 되면 이번에 3종을 출시하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조정을 줬고 조정의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손에 네. 안 볼 수 있어요. 25,000원 나이까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밴드 매매라 아, 여기 2만원에서 25,000원이거든요.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이 박스권, 여기하고 여기. 이 안에서만 네. 계속 움직여요. 박스권 네. 하단에서 사고, 박스권 네.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쓰면 돼요. 아, 네. 이 안에서만 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는 네. 다시 올라올 거니까 7월, 네. 8월까지는 좀 들고 있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한국 BNC 7,770원이요. 아, 한국 BNC 사셨어요? 네. 어려운 거 사셨네요. 네, 이거 어렵나요? 어렵죠. 변동성 세잖아요, 이 종목도요. 네.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번 세게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네. 매수 이거 어디까지 이거 왜 샀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 실제 그거 소식 보고 샀거든요. 예, 그러셨구나. 네. 한 번 더 네. 있어요. 그때 팔아야 돼요. 아, 네. 예, 밴드거든요, 이게. 이 머리 밴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잖아요. 이거는 뭐 네.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네. 이 기술적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삐죽삐죽한 부분 있죠. 여기. 네.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를 뭐라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매물대. 지나가다 네. 이 삐죽한 거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피 나요. 네. 그럼 어떻게 피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팔으라고요? 팔아야죠, 당연히. 네. 이 자리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럼 이 자리가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9,000원 라인에서 오면 팔면 돼요. 예. 그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거기 툭 튀어 올라오면 네. 팔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슈 만들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예. 그 장중에 잘 대응하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꼭 파세요. 나쁘진 않아요. 예, 밴드 9,000원 네. 라인까지 보이니까 1차 네. 목표가를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 뭐 꼭 팔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JMK 히터요. 아, JMK 히터 사셨어요? 네. 아, 이건 수소차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수소차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수소차가 최근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좀 막 늦잖아요, 그죠? 네, 네. 지지부진하죠. 네. 근데 수소차는 버릴 카드는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럼 그거 지금 팔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 있으면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전기차, 수소차들 이슈가 됐긴 해요. 네네네네.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값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할분할법 쓰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점과 고점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 중간값이 딱 걸려 있어요.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딱 봐봐. 중간값이 어때요? 여기 딱 반등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네네네.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중간값에 네. 반등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가 중간값. 근데 여기서 반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의 끝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반등 들어올 거예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다시 위로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네. 주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말고요. 아, 시간은 많은데 그러면 이거 아까 물타기는 또 하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거 나쁘진 않아요. 아, 물타기 해도 될까요? 다만 신용이 있어서 금방 눌렸던 건데 신용이 좀 네. 높아요. 네, 실적이 네네. 좋은 회사랑 하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놓고 가져가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8,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빨리 통화해야 돼요. 예, 시간 다 돼서. 네, 어느 종목이세요? 로보틱스고요. 예. 27,800원 20%입니다. 아, 네.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예, 뭐 저희 신규 상장 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가지고 있다가요.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길래 샀더니 오르락 내리락 그냥 행보만 하고 있네요. 신규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장점은 뭐냐? 신규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이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고 시장이 버거우면 막 그때 좀 움직이고 상장했을 때 가장 많이 빨리 움직여요. 예, 로봇 예. 관련주가 나쁘진 않는데 신규주는 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가격이 스토리가 짧아가지고 이 저점 잡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신규주는 막 상장 때 많이 움직이면 다 빠져요. 근데 상장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나중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네. 종목은 상장 때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빠지는 자리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규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라 로봇 네. 관련주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 이제 저점 나왔으니까 2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힘내고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상담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오시기, 많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8시에 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이따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